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청북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장들을 모시고 정책과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재종 옥천 군수님을 모시고 지난해 성과, 올한해 군정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해 새해를 이제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옥천 군민과 예. 충북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밝았습니다. 새해는 옥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7기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옥천 미래를 위해서 그려온 청사진들이 성과를 내고 완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당당히 맞서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네. 뭐 옥천군도 역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도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좀 올렸는데요. 예. 지난 해를 돌이켜보셨을 때 우리 옥천군의 성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는 그 코로나19라는 그 악재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네.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군이 생긴 이래 최대치인 1,945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군민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돈에 처음으로 재난기금을 1인당 10만 원씩 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예. 또한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예, 재학생에게 교육재난특별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코로나로부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옥천읍의 서북권 하면 가와리 양수 지역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SOC 사업을 선정이 돼서 15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 또 공공도서관, 또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이 설립이 됩니다. 이 설립이 되면 가와 양수 지역 주민 여러분이 그동안에 불편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겠네요. 예, 지들 옥천군에는 내륙 지방에서도 가장 큰 대청옥을 끼고 예, 있어서 예. 상당히 그 문화적 관광 또 힐링할 수 있는 코스가 많이 있죠. 예, 예. 특별하게 이제 작년에 이제 개소를 했던 우리 그 관광 그 상품으로서 향수호수길이라든지 네. 장령산이라든지 또 뭐 부수다막 등등 해서 10가지 이상의 그 관광 명소를 지니고 있어서 예. 지난해는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이 상황에서 많이 내방객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많은 그 관광지가 지역 경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옥천의 향수호캐 카드를 출시를 해서 지금 현재 1만 2천 명의 회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지난해 내 매출액이 사용 금액이 120억이 아이고, 성과를 예. 올렸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큰 기여를 또 했죠. 또 하나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과 소상공인 2차 보전 및 고정 비용 지원 등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를 헤쳐나가기 위한 많은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우리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옥천 통합복지센터를 매입을 해서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예, 예. 그 건물이 이제 리모델링이 완결이 되면 그동안에 취약계층에서 늘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니어 클럽, 또 하나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또 자활센터, 그리고 육아 종합 지원센터,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다섯 개의 기관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취약계층들이 이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기를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실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및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금 설계 중인데 이 부분들 완결이 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또 장애인들을 위한 또 반다비 체육관으로서 수중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개설이 되고요. 또 공립 치매 전담의 노인 요양 시설과 다목적 체육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특히 다목적 설립센터는 그동안에 취약했던 우리 관내에서 우리 보링장이라든지 또 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또 배구 전용구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인프라가 완성이 되면 국내 경기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스포츠가 옥천에서 많이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예, 예. 또한 공직자 청렴도에 있어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아, 이건 지난해는 중요한 거죠. 예, 어려움의 속에서도 42건의 크고 작은 상을 좀 받는 그런 예. 성과를 올렸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그 성과가 조금 이렇게 가려진 면이 있어서 그렇지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한 성과가 많았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꼭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에서도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네. 그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예, 네. 지원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아, 그 군수님 보면 저도 뭐 이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게 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네.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 옥천군 군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예. 대표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또 새해 들어서는 저희 고사상으로 국궁 진력의 마음을 갖고 예. 힘차게 군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산업단지가 이제 거의 80%가 그 분양이 돼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수립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청권 이제 광역철도 옥천 대전 간 연장 사업이 이제 정부에서 5억 원의 예산 확보가 돼서 이제 설계를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되면 아마도 2024년도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또 옥천은 묘목 특구입니다. 또 특구로서 고품질과 우량 종자 공급 및 6차 산업의 기반을 위해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정 사업을 금년에는 더 박차를 기해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우리 향수오수길, 아까 말씀드렸던 예, 예. 향수오수길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가 이제 169억 원이 투입이 돼서 아주 향수오수길이 명소화를 시켜서 대한민국의 힐링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예.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유공자 및 배우자 명예수당을 좀 증액을 했고요. 예.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예. 또 다람쥐 택시나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을 가속화시키고요. 또 65세 이상 대상포진 및 독감 무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네. 또 언제 어느 때 올 수 있는 홍수나 재난을 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총 8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예. 옥천에는 금구천과 구일천이 있는데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항상 홍수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재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풍수의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480억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하리, 용담 때문에 이번에 수해도 크게 그렇죠. 입었던 적하지구, 예, 예, 예. 또 보호지구, 재유연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서 금년에는 재해로부터 100%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이 아주 뭐 그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예. 그 가슴에 와닿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대를 많이 걸고 있겠네요, 올해.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군수님께서 옥천군 올해 신년 화두로 국궁진력을 예. 발표하셨습니다. 예, 예. 자, 국궁진력 어떤 의미가 들어 있나요? 예. 사실 지난해에는 이제 그 붕새 한 마리가 하루에 9만리를 가듯 밝은 미래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가겠다는 대북만리의 정신으로 예. 매듭을 졌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의 화두는 국궁진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예. 국궁진력은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구부려 온 힘을 다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국궁진력의 출처는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 재상인 제갈공명이 쓴 예. 후출사표에 나오는 글귀를 제가 인용을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군정을 금년에도 열심히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자신 있게 그런 고사성어를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민들과 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대청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그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도 이제 우리 올한해 계획으로 재난에 100% 대비하는 군정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환경부 규제 개선을 앞두고 대청호 정책협의회가 지난해 9월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어떤 향후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대청호가 생긴 것이 벌써 41년째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 정책 협의회 하나 없이 지금까지 무의미하게 지내왔는데 그래서 그 지난해에는 대청호 정책 협의회를 아주 구성을 했죠. 예. 이 구성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우리 옥천군의 전체 면적이 83.8%가 사실 환경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 기반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이 이 생활권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요소마다 그런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옥천에 많은 인구들이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소하고자 대청 그 정책 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뭐 주민들 뭐 또 의회나 또 군 그다음에 그 환경 그 전문가들 이런 분들 또 학자들을 망라해서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정책에서 이제는 환경과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그 소통의 자리. 예. 예. 그 어려움의 소통. 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 또 환경 규제와 같은 공동 과제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좀 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 첫 번째 그 결과물인 옥천군 대청호 수질 보전 특별 대책지역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요구라는 그런 용역 보고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예, 예. 그 보고서를 이제 환경부하고 도에다가 이제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더 나가서는 우리 청주시도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은, 그다음에 대전의 동구와 우리 대덕구 등 네 개 지자체와 함께해서 대청호 유역 공동체를 이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그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환경부와 전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옥천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난 여름에 그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주민들의 또 많은 피해가 있었죠. 예. 지금 현재 복구는 어느 정도인지 또 주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예. 뭐 저희 지역뿐 아니고 주변의 4개 군의
예, 자치단체들이 정말 많은 예, 예. 피해를 입었죠. 특히 이제 저희들 지역에는 주택 침수가 그렇죠. 이제 됐고요. 공장 침수, 또 수산 양식 및 시설 피해, 농경지가 매물이 됐고요. 그러면서 예, 지금 예, 그 당시에 그 모든 생물들이 다 피폐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연재해 대책법과 우리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회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지만 미미하기 딱히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애환을 달래주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출범을 했죠. 네네. 지난 21월 25일 날 그 출범한 게 환경부 주관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예. 이런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사계군 지역에 피해를 본 우리 농민들,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에는 우리 동이면 적하 지역이 용담댐 생긴 이후에 매년 수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데 사실 17년도에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제가 행안부의 재난안전경감과를 찾아가서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230억 원의 그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설계를 하고 이 사업이 완결이 되면 이제 항구적으로 이런 홍수 피해나 용담댐에서 부담 방류로 인한 피해는 이제 완전히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하천 수위의 변화에 따라서 침수 위험을 조기에 전파를 위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 사업을 또 실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홍수로 인한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구축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환경부 주관을 하는 조사 용역이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민들의 빠른 그런 보상이 시급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와서 그게 수혜원인 조사 용역 착수 보고를 했는데 이게 정말 한 세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건의를 해서 재빠른 그런 여러 가지 보상 대책을 강구를 요구하는 중입니다. 예. 아무쪼록 그 빠른 그 피해 보상과 또 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조기 경보 시스템 또 만전의 준비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농촌의 인구 문제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농촌의 인구 감소 뭐 옥천군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 문제죠. 농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옥천군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자,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저들이 2010년도부터 예. 20년도 사이에 옥천 군민의 인구 감소가 6.4%가 감소가 됐습니다. 예. 그 6.4% 중에서 청년 인구가 35.5%가 감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17년도에 사실상 인구 및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또 외부의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지금 펼치고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청춘 토크 콘서트나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또 청년 창업 지원, 또 결혼 정착금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30가지를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제4회 청년의 날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 지자체 부분에서 전국에서 종합 대상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아, 예. 이를 계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취업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예. 어쨌든
이 청년들이 옥천군에서 그 정착을 해야 그렇죠. 또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예, 예. 또 거기서 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하면 예. 그 옥천군이 좀 노인들의 도시에서 청년들의 도시로 이제 탈바꿈하는 어떤 그런 계기도 또 되겠네요. 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예, 옥천군의 인구는 이제 감소 요인에서 증가 요인으로 예. 전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옥천군이 또 지난해 10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뭐 아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예. 옥천군이 또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만큼은 또 굉장한 큰 성과인데요. 예. 자, 다른 지자체와 어떤 차별이 있었나요? 차별이 있다면 우리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전국에서 네 번째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고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정말 받기 위해서 한 4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예, 예. 그래서 지난 9월에 유니세프로부터 이제 인증을 받았고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서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각종 시설에 아동에 대한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그 4년마다 또 재평가를 좀 받게 돼 있어요. 또 평가 기준이 굉장히 꼼꼼할 텐데, 그죠? 꼼꼼하고 까다롭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난해 아동을 위한 사업 추진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옥천군 최초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또 어린이집 3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우리 보육 및 돌봄 시스템 확대에 이제 주력을 가열층 더 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청소년 그 수련관에는 예, 이용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가로등을 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어두운 밤길에 그 청소년들이 예, 아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그렇게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옥천 이지당이 국가보물로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 지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예. 어떤가요? 예. 지난해는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그 이지당. 예. 이지당이 아마 그 서당으로서 전국 최초로 국가보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국가보물 제2107호로 지정이 됐고요. 이지당은 의병장 조원 선생님께서 후학을 양성했던 그런 업적을 좀 기리고자 김만균 선생이나 송시열 선생 등이 주도하여 지은 서당입니다. 예. 그 역사적 인물들이 관여를 해서 건축을 했던 그런 서당이고요. 그래서 학자들께서 그 건축적 가치가 높은 걸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당으로서는 이제 국내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이 돼서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네. 네. 또 우리 군은 또 조선시대 이름 난 그 선비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죠. 중봉 조원 선생이나 우암 송시열, 네. 그리고 백총 김문기 선생 등과 많은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숨어 있는 문화 유산을 더 이렇게 발굴을 할 계획이고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또한 올해는 문화재 야행과 생생문화재 또 향교소원문화재 활용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유전통문화를 주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로 계속 네. 그 진정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걱정입니다. 국가를 비롯해서 지역 모두 국민들이 걱정인데요. 옥천군의 방역, 올 한 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사실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이 된 이후로
늘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예. 5월 달에 이제 첫 확진자가 나와서 현재까지 23명이 네네. 확진자가 이렇게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또 그 예. 나름 청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에는 뭐 우리 주민들 또 사회단체 공직자들 선제적으로 방역 대 역할을 잘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했는데 지역민으로부터 이게 확진이 아니라 전부 외부에서 그렇죠. 들어온 분들로 예, 확진이 예.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들은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한 검사는 14,450여회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네. 지난 12월 18일부터 이제 관내 고위험 시설 이제 그 고위험 시설이면은 이제 시설 내지는 뭐 이런 집단 시설 예. 이런 종사자들을 2주마다 PCR 검사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3,812명인데 2주마다 한 번씩 조사를 일주에 두 번 조사를 철저히 하는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선 이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시설장과 우리 각 직원들 멘트맨으로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에서 4일 동안 4일까지 발생한 우리 A병원이라고 있는데 네. 사실상 A병원이 총 7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사실상 그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검사하다가 이게 발병이 그걸 거기서 확진이 사실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네. 그걸 그때 당시 발견 안 했으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80명의 그렇죠. 환자들이 있는데 예, 예. 전체가 다 감염이 됐을 법한데 네, 네. 이걸 미원에 이제 검사자 그 종사자들을 이제 검사하다가 이제 그걸 발견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접촉자들은 빠른 조치로 다른 기관에 이동을 시켜서 했고 접촉자들은 이제 3일에 한 번씩 계속 코호트 정리를 이제 하면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선제적으로 방어를 좀 해서 아마 질본에서도 저희들한테 좀 칭찬을 했던 네. 부분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방역 활동에 대한 그런 효과가 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민 공직자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그 없는 날까지 총체적으로 방역 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또 옥천 군민,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불확실성과 대공황급 충격에 버금가는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돼서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민 안전과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방역 체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군수님의 국궁 진력 정신과 또 예. 우리 군수님의 장점인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예. 올 한해도 우리 옥천군이 그 가장 살기 좋은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예.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재종 옥천 군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